아마 이번에는 방충을 할 것 같습니다. 방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돌아온 부모요.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 이번에 보여드릴 플레이는 상호전기 플러스 충격 버전, 충격 버전 황충으로 모니터에 노다이 공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자, 이 충격 버전 특이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충격, 원래 있던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후각이 짧아요. 요거 몰랐지? 난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만들어내. 난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전이 특이한 게,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화살이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플러스 버전에서는 화살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화살은 많을지언정 데미지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점수의 곱하기 2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점수의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점이니까 한 발 더 500점이니까 맞히면 지금 이 버전에서는 1000점이죠 잘 보라고 있어요.
김승현이 안 그랬습니다. 굉장히 조신한 여자분인데 우리가 괜히 막 까칠하네, 유리가 버린 부인이네, 깡받지 못한 부인이네,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레벨 작업이 되기 때문에 됐을 때 목이 안 상충은 후반에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추석기 때릴 때는 같은 수상이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걸터가지고 살짝 이래야 폭탄 안 맞습니다. 살짝 와이트 살짝 걷는다. 이렇게 하면 설령 폭탄이 내 앞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맞기 때문에 변질 있지 않아. 수많은 상국적인 유저 중에 나같이 점수를 박히는 유저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받아도 되지 않는 받을 필요도 없는 점수 뽑으면 뽑고요. 자, 얘는 대신 공격. 장난이니까 비싸게 안 뽑고요. 땅이 길을 좀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버전이 워낙 길가 빨리 차있기 때문에. 야비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 덜모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터져줍니다. 아까 불마피가 있기 때문에 터질거야. 좋았어. 박희우님이 계좌한테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 잘할 수밖에. 밥 먹고 이거 봐야 돼. 농담입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이 황춘 필살기 여러분들이 상옥적인 게 아셔야 되는 게, 고유 이 기계질을 가지고 쓰는 필살기는, 기계질을 가지고 쓰는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맞죠, 여러분들. 레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높다고 해 필살기도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똑같아 그냥. 아 이거, 예 이게 버그인데 원래는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안 죽어. 이거 점수 몰라. 원래는 이 화살이 맞으면 얘네들 한 방에 사망이에요. 이게 플러스 버전이 좀 버그인데 오리지널은 화살을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맞아요. 얘 같이 먹고 점수가 짭짤하거든요. 왜냐 한 마리 1000점이에요. 그 2초당 한 발씩 맞춘다 생각하면 한 구간마다 4-5만 점씩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장료요. 장료 저번에 했습니다. 앞전 시간에 했어요. 그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 목록에 보시면 불과 한 3일 전에 플레이한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장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료가 히든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사실. 뭐 황충도 짧긴 짧습니다. 근데 장료보다 나아요. 시간이 계속되네. 그렇다. 19초 나이스. 아, 이게 또 점수 먹지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상대할 때는 3대씩 때리고 빠지고 3타 때리고 빠지고 반복하고 3타 때리고 빠지고 너하고 나만 남았네. 너하고 나만 남았어. 우리 둘이 나랑 단둘이 남게 된 것 슬 환영한다. 여러분 이거 그렇지 살아서 산 게 아니죠. 목숨은 연명하는 거죠. 네. 오히려 먼저 죽은 친구들이 부러울 겁니다. 먼저 착살당한 친구가 부러울 거예요. 아, 살아서 산 게 아닌 일어서면 넘어지고 일어서기가 싫을 거예요 아마. 서있으면 뭐 화살 안 친 건 30 맞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좀 빨리 일어나요. 동물이 좀 그러니까 다른 캐릭보다 동물은 지금 이 시간이 나온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어요. 지금 타임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3대씩 때리고 얘는 짤짤이가 안되기 때문에 때리면서 살짝씩 이동하세요.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황충은 마법 아이템 못 먹습니다. 기본 아이템만 가지고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마법인데 보세요. 역시 이것도 JY 로보트님이 제갈량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갈량만 하신 분들 특징이 저거야. 왜냐하면 제갈량만 하다 보니까 제갈량은 당연히 먹는 거거든요. 다른 캐릭터 제갈량까지 특허를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10부터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제갈량과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파탄이 깔아버리는 거죠. 네, 아마 이거 싸우다 보면 레벨 10이 될 것 같아요. 생출기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쏘여서 고마워. 자, 이 황충 초피 쓸 때는 무조건 버튼을 연사해주세요. 고길떠. 자, 불화살이 좋은 게, 불화살이 불검 데미지, 불검 히들이랑 똑같이 데미지가 들어가요. 불화살만 제대로 맞춰도 거의 피사 직전이니까. 1부 직전이고. 레벨 10이네. 황충이 그 불검 묻는 구간에서 불마피하고 도깨이불하고 불화살 먹었단 말이죠. 불속성계. 저 안에 불속성계 다 들어가 있죠. 불검 빼고 다 먹었죠. 한 마리만 남겨놓고. 자, 살아도 산 게 아닌. 자,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왕평이에요, 왕평. 자, 양궁 연습합니다, 양궁. 나 정말 잔인한 인간인 것 같아. 살려주는 척 하면 저렇게 뽑아먹을 정도로 빠벌 해가지고, 어? 화살 자국으로서 아주 상반신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나 정말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 태생이네. 태생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 못된 사람이야.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야. 적들한테 여러분들은 연민의 적을 느끼시게 될 거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살아있는 것도 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1000점이니까. 이게 500점이면 여러분들 지겹극한데, 이게 1000점이니까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푸시를 못해요. 쪼잔하게 이게 뭐한 짓이냐? 어? 쪼잔하게 이게 뭐한 짓이야? 어? 가뜩이나 긴 게임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는데, 어? 그냥 속 시원하게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 버전은 축약 버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래 삼국지의 3분의 2 순도 수준의 분량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게임 그 길어지잖아. 한 시간 남지. 아무리 들어봐야. 그래서 원래 보통의 삼국전기가 1시간 반이라면 지금 이 버전은 그 버전의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5만 점 뽑아보네. 5만 점. 와.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왜 하필 내가 마지막에 남았을까? 왜 하필 내가 마지막에 내가 왜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을까? 어? 내가 먼저 휘두를 걸, 내가 맨 앞에 있을 걸. 왜 내가 맨 어? 맨 먼발치에 있어가지고 어?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걸까? 이, 근데 특히 이 녀석은 정말 하고 싶어. 이 녀석은 이 코스 형은. 던드에서 던드란다. 상국전기에서 거의 고블린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패 그냥 간지죠. 간지 패션 아이템. 간지 아이템이지. 간지. 레벨 작업하는 거죠. 이게 짭짤해요. 한방당 1000점이고 이렇게 하면 구간당 4만점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스테이지는 5개 6개 있거든요. 5개 6개 정도 있으니까 한 구간당 20만점씩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이 스테이지가 7개니까 20만 곱하기 7하면 되게 좀 감이 오시죠. 와 진짜 불쌍하다. 근데 정말 불쌍하다. 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일까. 20발 정도 맞았는데 한 지금 세 알려봤는데 이제 27발이고요. 아 여기도 할 수 있지. 일단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작업 가능하다. 보세요. 일단 한 놈 놔둬요. 멘탈 가루가리신 카르님 보세요. 아이고 얘가 남았구나. 아이고 가엾어라. 아이고 가엾어라. 더군다나 얘는 여잔데 여자 목표 있거든요. 이러다 여가부에서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얘만 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짭짤해요 이게. 레벨 작업이 짭짤합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야. 얘도 가능하게 싶은데. 일로 와. 너 일로 오면 돼. 우리 할 싸움 해볼래? 좋았어. 자, 같이 할 싸움 해보자. 누가 더 잘 맞추나? 일단 폭탄으로 저 호랑이 먼저 제압하려고. 자, 카메를 밀지 말고요. 3타씩만 때리고요. 3타씩 때리고 피하고. 3타씩 때리고 피하고. 정말 쉬운 거였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짜리가 되기 때문에 실감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엄살 피우지마. 하나도 안 아프네 이 녀석아. 세상 쓰는 것 봐요. 하나도 안 아픈 거 알고 있어.
그런 또라이가 다 있을까 생각할 거야, 적들. 살이 많아서 피어 범위 넓어. 팔을 관통하게 해서 벗겨먹을 수 있을 만큼까지 벗겨먹어야지. 아, 나 정말 너무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어이구, 남김없이 벗겨먹어. 남김없이. 아. 게임 만든 사람도 날 보고, 날 내 플레이를 보고 혀를 대는 거야. 남았네. 한 번 남았으면 해야 될 게 있지. 어, 근데 레벨 진짜 많이 올렸어요. 근데 원래 한 여기 한 12나 11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계산해보 지금 17이야. 그만큼이 화살 이 작업 주는 다는 거죠. 소중한 화살 한 방 한 방이 모여가지고 지금 큰 레벨을 만들었어요. 아, 이번엔 자주 해야겠다. 자주 해야겠어. 보너스 타겠네요. 보너스 타겠어. 와, 9999. 아, 99만 9900. 제발 빨리 죽여줘. 이 속으로 이렇게, 아우. 그렇게 외치고 있지도 못해. 빨리. 좋아요. 이제 남았습니다. 천도선 맞췄고 세 마리 중에 두 마리가 있고요.
지금이니! 어우 좋아. 아오. 야, 그래, 레벨 작업한 보람이 있네요, 지금 보드 레벨 22 빡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 이거 황충 입장에서 사실 엄청 빠른 겁니다, 레벨업. 그만큼 황충이 레벨 작업하기 힘들어요. 오리지널로 한다. 이거 축약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공격이 오리지널보다 점수가 배점이 더 높아요. 이게 이것도 원래 5000점인데 축약 버전이기 때문에 만점이에요. 곱하기 2에서 레벨 20입니다. 정말 오라시 주인 입장에서 정말 내가 하는 플레이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플레이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플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오라실에서 차마 이런 플레이 못하겠다. 오라실이 없죠 뭐.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킹오파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킹오파를 킹오파랑 스파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함수 필살기도 가만 생각해보면 저게 필살기가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고급 필살기 뺏긴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장풍 여러 발 쏘는 거 있잖아 이거. 다음 보면 킹오파나 격투 2D 격겜에서 볼 수 있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예 필살기예요. 5000점 못 먹었어. 5000점을 못 먹었네. 와, 158만점. 혼자남 어떻게 되지? 어, 너무 많이 맞았다 근데. 혼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작업 당한다. 혼자 나오면 작업 당하지 나한테. 원래 여기서 첫 눈선 안 주는데. 아까 그 앞 두 명 남았을 때 먼저 죽은 녀석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내가 왜 뒤에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다행인 게 시간이 좀 빨리 나왔네. 시간이 타이머가 빨리 나왔네. 여기가 이 구간이 시간 60초거든요.
위험합니까? 좀 피사기 쓸게요. 플러스니까 적기 훨씬 늦죠. 갖다 붙이기 달인이네요. 지금 갖다 붙이기 달인이셔. 아,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아무 때나 갖다 붙이게 다니지. 솔직히 난 약간 들으면서 약간 어거지. 와, 점수 봐. 아, 왜 또 내가 혼자 남은 거야. 아, 왜 또 내가 마지막인 거야. 아, 재수 없어. 고통이 시작되네. 아, 내가 왜 뒤에 있어가지고. 아, 내가 먼저 나설 걸, 먼저 나댈 걸. 아. 한 방에 고통 없이 간 친구도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야, 한 방 날렸네. 과연 이걸로 면제부가 될까? 점수가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나이스 가게. 이 자식이 자기 짓거리 녀석이다. 너무 불쌍하다. 아, 나 정말 잔인한 인간 같아. 이한준이 뭐세요? 아, 나 정말 잔인한 인간 같아. 와, 정말 냉혈한이야, 냉혈한. 와, 이 NPC들 뭐 그렇게 벗겨볼 게 있다고 이렇게 어? 다 발라먹으려고. 와, 전선에서 한 명한테, 마지막 녀석 한 명한테 3만 점 넘게 뽑았어요. 게이득이.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건가? 그러네요. 다 써먹어서 다.
여기저기 다 써보면 된다. 아니요, 파이트 케이드 아니에요. 파이트 케이드 이 버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축약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일부 구간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NPC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시켜놨어요. 딱 중요한 알맹이만 안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게임이 원래 상업적인 걸 짧습니다. 난이도는 똑같아요. 이게 난이도는 똑같대. 이제 잔챙이들하고 시간 잡아먹는 구간을 삭제를 시켜가지고 플레이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만든 버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해줬나?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끝나요. 원래 오리지널 상업적이니까. 상업적이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낫죠. 저도 낫고. 왜냐? 빨리 끝나요. 고티비지라는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티비지. 고티비지라는 프로그램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계정을 예전에 만들어놔가지고 옆에 반드시 만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만날 거예요. 네, 북맨 23님 어서오세요. 이 고티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정 못 만들어요. 현재 이미 만든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가입해서 만드시려면 못 만들어요. 바뀌었어요. 그 가입 절차가 중국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못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 국적 가지지 않은 이상 못 만들어요. 지금 기준은 이게 고티비지가 중국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사람은 가능하죠. 이미 가입된 사람은 가능해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카르드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 오히려 이제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중국폰인 사람 만들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중국폰이 아니라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국가의 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폰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SK 뭐 KT LG 이런 걸로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화웨이 폰 쓴다 이거 안 돼요. 샤오미 화웨이 폰 안 됩니다. 중국 번호가 있어야 돼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국가에서 휴대폰을 쓰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화웨이나 뭐 샤오미 폰 쓴다고 해서 안 돼요. 안 되도록 해놨어요. 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아, 기존에 뭐 그게 문제된 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중국식 마인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없앴을까? 그러니까 무슨 딱히 복수 측면할 게 있나 없는데? 전투대진님 오세요. 맞는 김에 시원하게 갑시다. 혹시 이게 중화사상 그게 상관 있을까? 와 점수 대박 노란색
그래서 중국은 유튜브도 못쓰게 하죠. 거부 황당해. 중국을 보면 중국 고스트리 플레이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게 안 올라오고 이유가 영상을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체 유튜브라고 하죠. 유크라고 하죠. 그거 말고는 접속이 아예 안 되게끔 해놨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 그 많은 인구들을 다 통제한다는 게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왜 홍콩 있잖아. 홍콩은 영국선 영국의 선악기에 계속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 영국이나 나라의 그 권한에 뒀어야 돼. 그렇지 않나? 지금 중국 영화가 굉장히 형편없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홍콩, 원래 홍콩이 반환되기 전까지 영화가 중국 영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 우리나라보다 항상 위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영화를 몇 짜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거든. 90년대 중반까지는. 근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영화질이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 그전에 활동하던 배우들이 활동을 못했어. 감독들도 활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토리도 굉장히 길들어지고 그래픽만 엄청나게 좋고 내용은 별거 없고. 왜 중국에 나온 영화들이 다 그렇잖아요. 현재까지 맞잖아. 예전에 중국 영화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 개봉해줬어요. 스크린은 지금 안 해주잖아. 사람들이 해줘도 안 보잖아요. 스크린 뭐. 이미 중국 영화는 우리가 돈 주고 본 영화가 아니라는 게 밑바닥 깔려버렸나. 이번에 판미미 사건 아시죠? 판미미 사건도 만약에 홍콩이 영국이 반환 안 됐으면 과연 판미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 맞잖아요. 중국인들이나 대만인들 영화를 찍으려면 홍콩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규칙이긴 하지만 상대방 육선입니다. 육선. 너무 내가 스킬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육선입니다. 육선 잡았고요. 책 다 써야겠네. 책은 안 쓰고는 못 깰 것 같습니다. 세 방, 네 방, 봤어. 한 방도 한 번 안 했어. 불포화. 어우 좋아. 이 깔기면서 이 깔겨야 돼. 쇼핑 쓸 때 깔겨야 이게 그 마법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공중에 이쪽 너무 잘 잡았다. 자, 유동 상당히 선방을 한 겁니다. 오병어 정말 맛있게 잡았어요 오늘. 일단 초벌로. 또 오병어는 초벌로 적당히 구워주고 연탄불로 적당히 구워준 다음에 마무리는 꼬치로 해가지고. 칼집을 내서 육즙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네, 드시면 돼요. 있어요. 아, 조다씨. 돌았냐? 조다씨 형님이. 자, 짤짤이 해주고. 지금, 황충이 점수가 끝내줘요. 작업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조다씨 유명하죠. 조다씨가 부잣집 애들을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부잣집 애들만 매는 가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조다씨는 가죽이었거든요. 가죽 가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2만원 나이키 가방 3만원 4만원 할 때 조다씨는 10만 넘었어요. 부잣집 가방 맞죠. 와, 점수가 잘 올라갔다. 오씨, 뭐야? 아이, 돼지가. 자꾸 까보면 유편을 만들어버린다. 괜찮아, 시계 있어요. 다 쓸 거야. 시계가 근데 다 안 차요. 플러스를 싫어하는 게 시계도 아이템 효력도 완전 낮춰버리고. 와, 정말 짭짤하다 이게. 정말 짭짤해. 그렇게만 주문해도 3만 넘은 3만 넘겠죠. 목살 한 1인분에 만원 넘지 않나요? 3개서로 목살을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재현님 오셨고요. 요즘에 삼겹살에 소주 쉽게 못 불러요. 두 명이서 배 터지게 먹으면 8만원 9만원이야. 아, 진짜, 돼지씨. 와, 나 죽겠다. 아, 미친네. 와, 나 죽을 뻔했어, 돼지. 와, 너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잡지? 아, 저 돼지 저거, 씨. 아, 돌았네, 완전. 저 초돌았네. 와, 나 죽다 살아났어, 아, 씨. 와, 여기 개 죽인데, 씨.
아, 뭐야. 따로따로 움직여. 너 일로와. 갈 데도 없잖아. 아니야, 존나 개뽀록이에요. 저 녀석이 허저 자체가 패턴이 개뽀록이야. 아까 뒤에서 씨, 와. 아, 나 불화살 먹지도 않았네. 윤명근이 뭐세요? 윤명근이 왜 안 들어오신 거야? 나 윤명근이만 실망했어. 윤명근이만 실망했어요. 그때 미션은 했는데 분명히 들어왔는데 아무 반응 없으시고 해달라고 해서 약속 지켜드렸더니 안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선별이 뭐가 중요해요? 방송을 보는데 뭐 남자 뭐 어떻고 여자는 어때요? 방송을 보는 선별을 따져야 되나? 이 보스 이름은 황계입니다. 황계. 와, 나 죽을 뻔했네. 아니 방송을 보는데 나 왜 성별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지, 방송 안 보는데요. 방송은 그냥 방송일 뿐이야.
아까 테스파이님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뭐 이상한 채팅을 치시던데 뭘 채팅을 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내가 이거 보려고 하다가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하시길래 자 윤병근이 끝나고 제가 윤병근이 보는 앞에서 던드 갈게요. 던드 가겠습니다. 아 맞네 천하장장수 되지. 근데 천하장장수 너무 큰데 저거 핫바 아니야 핫바? 그건 것 같은데 왜 있잖아요 왜 핫바 왜 부시점 핫바 왜 제조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왜 꼬지 같은 데 꼽아놨 레이스타턴이 뭐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엔 두 마리. 같이 맞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얘들은 행복한 거야. 같이 이유대로 맞으니까. 후랑크 소세지 있네, 후랑크 소세지. 정말 알뜰하게 벗겨먹네. 정말, 나 진짜 정말 너무 알뜰하게 벗겨먹어, 알뜰하게. 이제 그 개 나오거든. 김하병 나오. 김하병은 더 심해요. 김하병 보면 여러분 놀랄 거야 아마. 김하병 나올 텐데. 얘네들은 너 빼가 안 하거든. 아 뭐야 왜 이렇게 씨. 와 씨 너무 와 철갑에 족밥 찌끄리기네. 와 진짜 아 한 마리면 잡을 수 있는데 두 마리라 가지고 잡아야겠다. 와.
맞는다. 아, 저 찌기 씨. 아, 그냥 못 봐, 이제 씨. 안 물어봤어요. 저분 약간 굉장히 좀 채팅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거 제껴놓고 제 얘기 듣기 전에 테스파디라고 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채팅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굉장히 뭔가 4천 모자라가 16천화 되시는 분 같아. 보통 인사도 하고 서로가 누군지 보고 하는데 보고자마자 뭐 유승연이 여자? 그럼 뭐 혼자 서서를 쓰시고. 400만 보너스 가능할 것 같아. 400만 보너스 가능할 것 같아. 그치, 좋아. 400만 보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400만. 포블링구나, 좋아요. 상승 점수 봐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방송하고 왔을 때 고생했어요. 이게 점수가 곱하기 호블링군 저 테스파리 보내요. 대화가 안 통하네. 불쌍한 사람인가 봐. 저런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내요. 아니 보내요. 혼자 말하는 거야. 저 병이야, 병. 병 가세요, 병. 여기 계신, 여기 방송을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아까부터 내가 뭔가 이상했어. 맨 처음 여러분 채팅치고 보면 혼자서 막 주저리저리 거려. 불쌍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어그론 맞는데 불쌍한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력 자체가 없잖아요, 저게. 뭘 잘못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판단할 그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게으르게 있는 사람이죠. 뭐야, 막 내가 하는 얘기에 전혀 집중 못하잖아요. 아까부터 약간 냄새가 났었거든. 근데 안타까워. 막 저런 사람도 보면 그냥 막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사람과의 대화도 이렇게 끝나거나 그런 게 없어. 사람이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까 채팅할 때. 이야, 포블링크 점수 봐요, 황충. 400만 보너스 가능해, 400만. 아, 역시 축약 버전. 와, 축약 버전 클래스. 이게 장비보다 점수가 더 많냐. 400만 넘겼네. 400만 15만도 가능하겠다. 400만 40만 최종 점수. 오케이, 5명. 아예 얘는 안 맞네. 아, 6명 맞았구나. 와, 여러분 황충 400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하기 여기 비황충 비황충 유저들밖에 없어. 황충 유저가 없으니까 우리 패치 당해. 아예 화면 보인듯 써야 돼. 열심히 이직거리 결과다. 열심히 이직거리. 와, 이게 한 1000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와 장난 아니네. 열심히 이직거리 달리면서. 더 돼요. 한 90%? 한 90, 한 2, 3%까지.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포함시켜야 돼. 여기 있는 사람 다 포함시켜야 된다니까. 저도 포함시켜야 돼. 퍼블릭도 포함시켜야 돼. 저도 처음 할 때는 제가 그냥 내내 썼어요. 너무 물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물려가지고 입에서 진짜 단내가 날 것 같아서. 어? 안 돼! 어! 야 왜 이래! 아! 호우절 돌았냐? 약 먹었어? 약 먹었냐고. 와 와 420만 가능해. 420만 피 다 못 채우기 싫어. 못 채워. 에이 노노 초선 빼야돼. 장비까지 내가 인정해줘. 장비까지 장비까지 인정해주는데 초선은 안돼요. 초선은 진짜 아니야. 초선 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초선하면 사람 욕했어요 진짜. 한번 하고 욕했어. 뭐 이런 이게 무슨 히든이라고 욕했어요. 아니 이거 이걸 뭐 누가 히든이라 잡아놨어. 욕했다니까 진짜. 장비는 이해한다. 장비는 장비는 워낙 기록도 많고 매치도 좋으니까 레벨 높아지면 할만하니까. 근데 초선은 아니다. 그건 너무 넘겨집었다. 차라리 마초를 집어넣지. 마초는 겁이라도 보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데 그거는. 잔인한데. 너무 극단적인데. 어? 너무 극단적이야. 이라서 우린 외롭지가 않다. 오케이. 얘네들이 제일 착한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뭐 저,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사람 이상한 거죠. 아니 그 뭐라 그러는 사람 이상한 거지. 본인이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사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거예요? 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거 아니잖아요. 사야지. 아니. 내가 원하면 사야지. 야, 450만 가능하겠다. 황, 정신 폭발 장난 아닌데, 진짜. 와. 아, 맞다. 콤보 써야지. 아, 씨발. 몇십 봐라. 감사합니다. 마무리 멋지게. 어 멋지게 나왔어 마무리. 아 근데 퍼블링크 저 그 말은 좀 위험해. 그 말은 위험해. 그렇게 타면 모닝타는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닝이 얼마나 그나마 요즘에 나 현대차 중에 그나마 욕을 안 먹는 차 중에 하나가 모닝이에요. 모닝 모닝 타는 사람들 많아. 신입사한테 제일 많이 뽑은 차 모닝이 아반떼부터 요즘에는 가벼워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모닝 기회도 엄청 많은데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그럼 모닝도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잖아. 와 457만 점. 차를 가지고 비하하는 건 잘못됐어요. 모닝 타는 사람들 얼마만 모닝 얻는 것만 해도 한 50만 명 될걸요 아마. 구형 신형까지 합치면. 그리고 요즘에 경차 차 잘 나와. 차 잘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자, 이상으로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